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화요일 밤한 7시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내 친구는 샤오미는 내 친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샤오미와 친해지게 된건 말이죠. 이 드론의 취미를 갖고서부터 내가 샤오미와 친해졌습니다. 이 샤오미 이게 이제 샤오미에서 나온 피미 2020, 그러니까 최신 거죠. 2020이니까 올해인 거죠. 올해 나온 그 최신형인데, 이겁니다. 이게 이제 샤오미에서 만든 그 드론이에요. 근데 이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하기 좋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처음 그 드론을 할땐 말이죠. DJI 제품을 사용했었어요. 그 드론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내 말에 그 동의를 할 겁니다. 이 드론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DJI 제품을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나도 덩달아, 남들이 DJI 제품을 알아주니까 나도 덩달아서 처음에는 그 DJI 제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JI 제품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내가 내 유튜브 하는 것도 그런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의 목소리라는 타이틀로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다 없다 하니까 이승열이가 괜히 겸손 떨고 거짓말 하는구만. 참 겸손하게 겸손을 떤다고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마울 뿐입니다. 내가 왜 돈을 숨겨놓고 여러분한테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있다면 돈 있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죠. 아, 세금이 무서워서? 여러분, 세금 띠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돈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애국이란 게 별게 애국이 아니에요.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이라고 해서 꼭뭐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받이로 싸우다 죽어야 애국이 아니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난뱅이고, 여러분 그 가난뱅이라는 건 말이죠. 나는 그 정부에서 인정한 가난뱅이입니다. 그 말을 내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내가 개인위생 신청해서 개인위생 통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3월 달에, 이달이 3월 달이죠. 이달에 이제 개인위생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불이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개인위생에 통과가 되는 사람은, 이 개인위생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개인위생이 통과가 됐다니까, 왜 남들은 개인위생을 그렇게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개인위생을 여러 번 가서 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는데, 아니, 이승열이 저 사람은 어떻게 개인위생이 깨끗 오케이가 되어버리지? 저 사람이 뭐 남보다 월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얘기를 합니다. 개인위생이라는 건 학력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남들은 다 개인위생 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는데, 여러 번 가서 개인위생 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이승열이는 대뜸 개인위생이 되느냐? 아니, 뭐 이승열이죠? 백이 있나? 천만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부동산이라는 건뭐 어디 거대한 뭐 몇십억짜리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전세보증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보증금이 한, 요즘엔 뭐, 하찮은 집도 한 전세보증금이 한, 뭐, 8천, 9천, 1억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정도 전세보증금만 있어도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서류상으로 아는 겁니다. 서류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전산 조회를 하면요,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도 없는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보시오. 내가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집도 아니고 원룸에서 사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족이 있습니까? 독신자예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공개를 안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면요. 딱 이승열 딱 하나만 나왔습니다. 없어요. 뭐,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마누라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떨어진, 응?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에요. 전 정말, 정말 어려운 한자 어르다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응? 내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남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 이승열이가 공무원으로 취직하려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구만. 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 취직을 하려고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취직을 하는 게 20, 30대 청년이 공무원 취직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를 20, 30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젊어 보여요.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불로초를 어디 사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이 많아서, 저, 십만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심을 사 먹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난 그런 불로초를 안 먹은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다가 뭐, 못 찾았단 얘기도 있었는데, 그 권력자 세상을 호령하던 진시황도 불로초를 못 찾았는데, 그가 지은 나의 밑바닥 이승열이가 불로초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도 그렇게 굉장히 젊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공부를 한다면 다들 그래요. 아니, 공무원 취직을 하려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공무원 취직 공부를 한다면 20, 30대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 20, 30대래 청년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젊은 이유가 뭡니까? 돈은 없어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근심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혼자니까. 내가 뭐, 아들을 벌어먹이려고 걱정을 해봤습니까? 딸을 벌어먹이려고 걱정을 해봤습니까? 아들을 키워서 뭐, 학교를 보내려고, 대학을 보내려고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아이, 마누라 화장품 사주려고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걱정 근심이 없어서 이렇게 젊어 보인다, 늙질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를 젊게 보여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이 드론의 취미를 갖고서부터 내가 샤오미와 친해지게 됐다, 그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한 얘기로 되돌아가서, 처음에는 내가 DJI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DJI 자꾸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DJI 제품을 써봤는데, 써보다 보니까, DJI 제품이 가격이 비싸고, 내 형편에 맞지 않고, 그래가지고 샤오미로 갈아탔습니다. 이 가성비가 참 훌륭해요. 근데 날려보면 이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요. 진짜 샤오미를 모르는 사람은 대뜸 그래요. 아이고, 싸구려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쓸거 아니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날려보면 진짜 이 가성비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드론을 샤오미 제품을 사고서 샤오미와 친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드론 때문에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드론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내가 그 핸드폰을 또 샤오미 폰을 샀습니다. 샀는데, 여러분. 샀는데 말이죠. 이 샤오미 폰이 또 아주 참 걸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샤오미는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요, 전번에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삼성폰을 쓸 때는요, 핀 마이크를 사용을 못했어요. 왜냐면 삼성폰에다 핀 마이크를 꽂아서 얘기를 하면 그 음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녹음기를, 별도의 녹음기를 딱 손에 들고, 언제나 손에 들고 유튜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번거로워요. 편집할 땐 번거롭습니다. 그게 녹음기로 녹음 파일을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더 씌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두 번, 두세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샤오미 폰을 사고 나서 이 샤오미 폰에다 바로 핀 마이크를 꽂아서 녹음을 하니까 샤오미 폰은 음질이 좋게 녹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사용을 안 하니까 편집 과정에서 그두번 일을 하는 게 없어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 양쪽 손을 자유롭게 했으니까 예전엔 꼭 한쪽 손으로 이 녹음기를 들고 들은 상태로 얘기를 하니까 한쪽 손만 가지고 제스처를 쓰는데 이제는 핀 마이크를 사니까 핀 마이크를 사용을 하니까 말이죠. 양쪽 손이 자유롭게 이제 제스처를 쓸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내가 벌써 샤오미 제품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드론, 두 번째는 샤오미 폰. 지금 그 녹화라는 게 샤오미 폰으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올 3월 달에, 이달, 3월 달이면 이달이죠. 3월 달이 이달인데 지금은 돈이 없고, 내가 봉급 날이 15일 날인데 15일 되면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가서 봉급을 받으면 마지막 한번 남은 거를 이제 갚고 이제 면책 신청을 낼 겁니다. 법원에 가서.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개인 위생이 빚이 다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는 개인위생을 몇 번씩 가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이승열이는 대번에 받아주느냐? 아유, 저 사람이 무슨 학력이 굉장히 높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 뒤에 무슨 든든한 백이 있는 모양이로구만. 웃기지 마시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안 받아주냐면 그 개인위생을 수없이 가서 신청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 보증금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오. 전세 보증금 있지. 마누라 있지, 자식 있지.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전세 보증금 빼서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마누라 자식이 다 장성해서 컸어. 아니,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힘을 합해서 벌어서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날 봅시다. 내가 전세보증금도 없죠. 딱 독신이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런데다가 지금 내 나이가 젊었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요, 5년만 있으면 70입니다, 나이가. 여러분, 그 지금 뭐 100세 시대 어떻게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들이 도는 시대니까 70이라는 나이를 우습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70대에도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또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85세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70대에 접어들으니까 묫자리를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 묻을 묫자리를 당신 스스로 묫자리를 정했어요. 아, 내가 죽으면 난이 땅에다 묻어달라. 아, 이렇게 스스로 묫자리를 정했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그런 나이예요. 70살만 되면 내 묫자리를 내가 봐야 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5년만 있으면 70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전세보증금 없지.
마누라 없지, 자식 없지, 그러니까 가족이 없다 그거예요. 전세 보증금도 없지, 가족도 없지, 전국에 뭐, 보유한 땅 하나 없지, 땅한평 없지. 거기다가 나이는 또 많아. 이제 5년만 있으면 70대 접어드는 나이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OK가 떨어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또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 생활연금을, 기초 그 연금을 신청한다고 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 사람만 받아주지 안 받아주는 그게 뭐냐면은 국가에서 나는 국가에서 인정한 가난뱅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가난뱅이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받아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한다면 아 이승열이가 공무원 취직을 하려고 공무원 공부를 하는구만. 내가 지금 20, 30대입니까? 20, 30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젊어 보여요. 그렇지만 내가 내일 모레 5년만 있으면 내가 70입니다, 나이가.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내가 이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내가 이제 돈 벌어서 뭐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 되긴 다 틀린 거죠. 내 인생이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70대가 되니까 자신이 묻힐 땅을 자신이 정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5년만 있으면 70인데, 이 나이에 무슨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젊었을 때도 내가 돈 벌어서 부자가 못된 사람이, 인생이 다간 나이에 무슨 일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느냐, 그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가난뱅이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가난뱅이로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또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 3월 달에 이제 개인위생도 끝나고 하면 조금 이제 돈을 쓸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샤오미 드론을 샀고, 두 번째는 샤오미 폰을 샀고, 세 번째는 말이죠. 뭘 하려고 하냐면은 샤오미 주식을 좀 살려고 그래요. 아, 샤오미 주식을 좀 살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부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이 다간 사람이에요. 인생이 다 갔는데, 젊었을 때도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못된 사람이 이제 인생이 다간 나이에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주식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남들은 다뭐 주식 투자를 하네. 어쩌니,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었네. 어쩌니 하는데, 주식 한번 못 사본다는 것도 또 그러고. 그리고 내가 샤오미에 호감을 가졌어요. 이 드론도 사용해보고, 샤오미 폰도 사용을 해보고, 이름으로써 샤오미라는 그 기업에 호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돈 벌겠다는, 이제 뭐돈 벌어 부자 된다는 생각은 그거는 다 틀린 거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뭐 샤오미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샤오미란 기업에 내가 호감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개미죠. 개미 중에 개미죠. 약간의 주식을 좀 형편닿는 대로 약간의 주식을 좀 샤오미 주식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샤오미라는 내 친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한다고 다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 말이죠. 주식이라는 건 말이죠. 등락이 생기잖아요. 근데 등락이 생기는데, 등락이 생겨봐야 얼마나 등락이 생겼겠어요. 주식 한 주에, 한 주당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등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000원, 2,000원이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나 벌어가지고 그게 무슨 재산을 불린다고 하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생계비도 안 되지. 하루 천 원, 2천 원 벌어가지고 생계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최소한 억대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 단위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억 단위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천 원, 2천 원 올라도요.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1,000원, 2,000원이 올랐다 하더라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하려면 10억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10억 정도. 10억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하면은 1,000원, 2,000원이 등락이 생겨도요. 주식 한 주당 1,000원, 2,000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00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억 정도를 투입하면은. 그래서 이 주식 때문에 뭐 망했다. 주식 투자 때문에 뭐 알거지가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억 단위 이상의 돈을 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뭐 10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이런 돈 주식 사봐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돈 주식에다 투자해 가지고 등락이래야 하루 1,000원, 2,0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루 1,000원, 2,000원 버는 건데 그거 가지고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적어도 억 단위를 투자한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민이, 나 같은 서민이 억 단위를 주식에다 넣을 돈이 있나요? 아,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주식에다 돈을, 억 단위 돈을 주식에다 투자한다는 건요, 그 사람으로서는 그 억이란 돈이 무의미한 돈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 그런 돈이에요. 그렇게 무의미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만, 안 가지고 있어도 그만. 이렇게 그 여유 돈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유 돈을 몇 억씩 집어넣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망했니 돈을 벌었니 하는 거지. 여러분들, 10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이런 돈을 주식 투자를 해봐야 벌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주당 1,000원, 2,000원이 왔다 갔다 등락이 그건데, 하루 1,000원, 2,000원 벌이 해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러나, 억 단위로, 뭐 10억이니 이렇게 억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주당 1,000원, 2,000원이 왔다 갔다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망했니 흥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주식 투자해봐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정도인데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망할 것도 없고 흥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샤오미 주식을 산다는 거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기업에 내가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다. 아, 이런 입장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간 인생인데, 젊었을 때도 내가 부자가 못된 사람이, 뭐 이제 샤오미 주식을 사겠다가, 샤오미 주식을 사서 이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샤오미 주식을 산다는 것은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샤오미 기업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해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 조금 한뭐 몇십만 원이나 몇십만 원이나 한 돈병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샤오미 주식을 조금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샤오미는 내 친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내가 뭐 개인적인 이런 잡다한 얘기, 이런 것들을, 난 여러분들,
근데 개인 사생활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숨기는 게 없습니다. 다 까불리는 거요.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아, 이승열이는 저놈은 어떻게 해서 살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다 까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런 주절주절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샤오미는 내 친구란 주제로다가, 내가 샤오미하고 친구가 된 게, 첫째는 샤오미 드론을 샀다. 그래서 샤오미 드론을 사용해봐 함으로써 샤오미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다. 두 번째는 샤오미 폰을 샀다. 그래서 그 폰을 사용을 해봄으로써 더 샤오미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달에 개인위생도 끝나고 조금 돈을 쓸 여유가 생겨서 앞으로는 샤오미 주식을 조금 보유하려고 생각한다. 이런 주제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 녹화가 언제쯤 또 이루어지려는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